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법 성명석 소장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들 TV 2022년 하반기 특집 방송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성 소장의 나는 외계인이다. 자, 부제목이었습니다. 스타워즈 포인트로 여러분들과 오늘 다섯 번째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이제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참, 그래도 햇살은 좀 따가웠는데요. 오늘 제가 서울역에 도착해서요. 이쪽 이제 방송국으로 발걸음을 옮기는데요. 물론 이제 가로수들이 이제 약간 좀 울긋불긋 합니다. 그죠? 근데 날씨가요.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상당히 심해요. 그런데 이럴 때 여러분들 또, 아주 감기 조심 하십시오. 그래서 되게 10월이면 우리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독감 예방 꼭 접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독감 예방 물론 이제 뭐 코로나19 때문에 뭐 1차, 2차, 3차, 4차 뭐 계속 백신을 맞아서요. 뭐 그런 말씀도 좀 위로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오늘은요. 특별한 강의를 여러분들께 준비를 해 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이제 급격하게 이제 하락하면서요. 특이하게 이제 올라가는 종목, 특이하게 툭 튀어나오는 종목이 두 종목이 있더라. 그래서 3주 전 방송을 보시면요. 제가 제주은행과 푸른저축은행이라는 종목을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방송 들어가기 전에요. 절대적으로 제주은행과 푸른저축은행 관계자분들께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그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좀 이상하고 좀 희한한 모습이 제 눈에는 좀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구나라는 것을 오늘 꼭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남는다면요. 지난주 또 목요일부터 오늘까지 어떤 종목들이 스타워즈 포인트에 포착이 됐는지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라는 것은요.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개인 투자 여러분 세상이라는 건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도 그랬어요. 뭐 영끌, 비투, 뭐 영혼을 끌어다가 갭투자 이야기가 나올 때는요. 어쨌든 거기가 고점이었다는 거죠. 그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야, 갭투자에서 뭐 두 채, 세 채에서 뭐, 돈을 벌었다더라라고 하면요. 결국에는 뭐 그렇게 된 적이 역사적으로 볼 때요. 없습니다. 그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뭐 10만 전자 외치고 다닐 때요. 그때 그렇게 진짜 10만 전자 갔느냐? 가지는 않았겠죠. 근데 지금요. 주식시장이 뭐 안 좋다, 뭐 경기가 안 좋다, 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상당히 경기가 안 좋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또 그대로 된 적이 없어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이 대세 상승기의 어떤 수렴 구간이다, 확장을 위한 수렴 구간이다라는 말씀을요. 저는 또 자신 있게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면서 방송을 또 진행하도록 하죠. 준비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어떤 인터벌 없이 바로 이제 그 화면으로 들어가서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오늘도 뭐 메모를 하실 분들은요. 메모를 하셔도 되고요. 자, 일단 방송 들어가기 전에요. 여러분들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내용 보이죠? 전업 투자자를 위한 특별한 강연회. 강연회라기는 좀 그렇고요. 어떤 대담회 식으로요. 여러분들과 저와 많은 인원이 아니라 한 10분 정도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그는 이제, 신청 접수하시면 되고요. 정확하게 이제 저는 이데일리 온 전문가고요. 이데일리 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신청을 하실 수 있는 안이 있으니까요. 거기 들어와서 신청하셔서, 다음 주가 되겠죠. 그죠? 15일 토요일 오후 2시 미리 신청하시고, 표도 예매해 놓으시고,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요, 기자표 예매해 놓으시고, 그렇게 해서 한 2시간 내지는 뭐 길어야 2시간 한 20분, 30분 이야기를 나누니까요. 하여튼, 또 궁금한 점, 여러분들이 또, 저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하여튼,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그런 시간이니까요. 꼭 신청하셔서
한번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들어가서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요. 제주은행과 푸른저축은행이라고 하는 그 회사에 대해서 절대 어떤 악의적인 의도가 있어서 너 무슨 뭐 방송을 이런 식으로 해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 저는 차트와 그리고 또 기업 분석이라고 하는 재무제표에 의해서 정확하게 그냥 짚어드릴 뿐이지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자 그에 따른 우리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또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오늘 방송을 잘 보시면 약간은 소름이 끼친다 이런 내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이 방송은 지금 11시에 여러분들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화면 들어가세요. 제가 이쪽에다 음영으로 내가 이제 글을 썼죠. 그죠? 그죠? 오퍼레이션이라고 했습니다. 뭐 작전 그런 뜻인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자, LED조 2054 스타워즈 포인트. 자, 차근차근 가볼까요? 자, 천천히 갑니다. 자, 종목을 보시면요. 왼쪽 상단에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시면 이 회사에 대해서 어떤 회사인지를 아실 텐데 여러분들 이제 방송을 보시면요. 방송을 보시면 온라인 특강 참여 샵 377이 그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자, 제가 그냥 읽어 드릴게요. 요게 뭐라고 써 있냐면요. 푸른 저축은행이라고 여기 써 있습니다. 푸른 저축은행이라고 써 있습니다. 푸른 저축은행. 이 종목은요. 푸른 저축은행입니다. 일부러 저 종목을 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틀 안에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나오네요. 자, 여기 보시면요. 푸른 저축은행이 되겠습니다. 푸른 저축은행. 최근에 일봉 차트를 제가 지금 가지고 나왔어요. 일봉 차트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요.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쪽 부분요. 그리고 또 이쪽 부분. 그리고 또 지금 최근에 이 부분을 잘 보시면 밑에요. 그죠? 거래량이 좀 동반이 되죠. 그죠? 이쪽도 좀 거래량이 초반에 동반이 됐고 잘 보세요. 이 종목은 푸른 저축은행이란 종목인데요. 간만에 있다가 갑자기 장대 양봉이 발생하면서 거래량들이 이렇게 툭툭 튀어 올라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제 화면을 크게 갑니다. 이 종목, 여러분들 보시는 이 차트는 제가 보는 차트입니다. 제가 보고 그동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꾸준하게 설명을 드렸던 그런 차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평선과 제가 보는 이평선은 전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끔 이제 그런 문의가 와요. 나도 저거 받으면 안 되냐라고 하시는데 어렵습니다. 그렇게 받는 게 아니니까. 자, 왼쪽 상단 샵 377에 누르셔서 신청하시면 된다. 그 말씀까지만 드릴게요. 자, 보실게요. 다음 화면 넘어갈게요. 자, 이 화면은요. 이 화면은 똑같은 화면입니다. 이 화면과 이 화면은 똑같은 화면이에요. 이 화면은 여러분들 보시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개인 투자자들이 보시는 종가 단순 5, 20, 60, 120 이동 평균선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요 차트, 그럼 이 차트를 보면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팝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전 세계 모든 방송이 그래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그래요? 매수가 이렇게 했죠. 매수가. 예, 매수가가 얼마예요? 매수가. 그다음에 목표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목표가. 예, 목표가를 이야기하죠. 그죠? 처음에 매수가, 목표가, 그다음에요. 마지막 예, 손절가라고 그러죠. 손절가. 예, 손절가. 자, 손절가. 자, 매수가.
이제 장이 이제 끝났어요. 그죠? 장이 끝났어요. 그럼 이제 어떤 종목을 이제 들여다보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일 아침에 시초가에 예, 처음 시작하는 그 가격에 매수하세요라고 얘기하든 아니면 매수가를 정하나요? 뭐 3,750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5,500원 이렇게 잡고 손절가는 3,200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저 대한민국에 주식하시는 천만 명, 주식한 지 난 두 달밖에 안 됐다. 여러분들도 이건 할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매수가 이렇게 얘기했고, 매수는 할 수 있죠. 그죠? 목표가가 이렇게 가지 않고, 손절가가 3,200원 되면 손절을 하겠죠. 분명히 제시했으니까. 그리고 목표가를 제시하면요. 거기 가면 매도 하겠죠. 그죠? 뭐, 안 가면, 뭐, 갈 때까지 그냥 두면 되는 거죠. 이게 과연 기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저는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매수가 없어요. 매수가가 어디 있어요? 제시라고 그러죠. 제시. 제시란 말을 쓰는 거예요. 자, 추천이라는 말을 쓰시면 안 돼요. 자, 이 종목 추천합니다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제시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 친구가 이제 그 복덕방을 합니다. 예, 부동산을 하는데, 어떤 이제 그 사무실을 볼 수 있는 격리 아가씨가 하나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전화가 와요. 야, 우리 사무실에 일할 수 있는 뭐 좀 직원 좀 하나 좀 예, 추천해 줄래? 그러면 그 친구가 그 친구에게 추천을 해줬으면, 추천해 줬는데 이제 이 아가씨가 이제 가상입니다. 이제 드라마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뇌피셜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이제, 아가씨가 출근도 안 하고, 예, 그래요. 뭐, 거기에 이제 돈을 이제, 이제 5만 원을 갖고 이제 튄 거예요. 그죠? 도망을 갔어요. 횡령.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 가셨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전화합니까? 예, 추천한 친구한테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 제시란 말과 추천은 다른 말이에요. 제시는, 예, 내가, 얘는 어떨지 모르는데, 내가 너한테 이 친구를 제시를 할게. 그런데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네가 하는 거예요. 너가. 예, 판단은 너가 하는 거다. 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은요, 예전에는 이제 달랐어요. 막 4, 5년 전에는 뭐 그런 자막이 안 났는데 요즘은 저 방송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제 방송 끝나면 이, 그죠? 이건 뭐 투자 어떤 그, 예, 무슨 뭐 여러분들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제작된 프로그램이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투자에 대한 판단, 예,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가 판단하시는 거다라고 자막이 뜨시죠. 언제부턴가. 그래서 저는 스타일이 뭐냐면요. 어떤 종목이 딱 포착이 되면, 즉, 푸른 저축은행이 포착이 되면요. 다른 거 없어요. 매수, 손절이 아니라 매수, 손절은 없어요. 자, 다시요. 매수가라는 건 없고요. 그리고 손절가라는 것도 없어요. 손절가. 그러니까 손절할 종목은요. 애시당초 뭘 제시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요. 목표가예요. 목표가. 자, 매수하는 거 쉬워요.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건요. 목표 금액, 목표가가 가장 중요한데 목표가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BPS가 2,000원이면 그냥 한 번 더 더해라. 그래서 그럼 4,000원이 되겠죠. 4,000원이면 이게 정말 4,000원이냐? 아니요. 3,750원이라고 그랬고요. 3,750원 자체도 이게 목표가가 타당하느냐는요. 주봉으로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BPS 대비 PBR이 도대체 시장에서 몇 배가 거래됐느냐. 이제 종목마다 달라요. 어떤 종목은 뭐 2.5배 거래되기도 하고 어떤 종목은 0.5배, 0.4배, 어떤 종목은 1.5배, 1배 이렇게 거래가 되기도 하는데 그 기준은요. 평균치가 아니잖아요. 그죠? 12월 말에 마감됐던 그 금액을 가지고 즉 일봉이든 주봉이든 월봉이든 예, 기준은요. 일봉은 아침 9시겠죠. 예, 종가는 예, 3시 반이 되겠고요. 주봉은 월요일 아침 9시일 거고요. 그다음에 종가는요. 금요일 날 3시 반이 되겠죠. 이제 월봉으로 보시면요. 1일 첫 9시가 시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예, 31일 마지막 장이 열리는 예, 마지막 날 3시 반이 월봉의 종가겠죠. 그 연봉은 어떻게 될까요? 연봉. 1년 봉은요. 1월 2일 시가로부터요. 12월 30일이 되겠죠. 왜 31일은 마지막 날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자, 일봉으로 따지면 3시 그날 당일 예 3시 반 종가가 될 거고요. 주봉은 금요일 3시 반. 그리고 월봉은요. 12월 31일 마지막 3시 반. 월봉은 12월 30일 마지막. 즉, BPS 대비 PBR을 계산할 때 그렇게 계산하면요. 예, 매매를 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나요? 그래서 주봉을 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는 3년치 봐서요. 예, 목표가를 잡는 겁니다. 즉 BPS 계산해서 그걸 또 틀 안에 집어넣는다고 그랬죠. 1250, 2250, 3750, 4950, 5000원에 6250, 750, 8750, 9억 9만 원. 그 틀 안에다 집어넣고 주방의 틀 안에 집어넣고 가장 낮은 예, 그 위치가 여러분들의 목표가다. 여기까지 얘기하면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대전 옵션 알려드릴게요. 다시 한번요. 제가 보는 차트와 여러분들이 보는 차트 이제 여기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얘 어디서 사는 거야? 그리고 목표가는 어디야? 라고 얘기하면요. 여러분들 뭐 봐요? 재무제표 보시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일단 푸른 저축은행부터 좀 출발을 해볼게요. 자, 이자 재무제표를요. 한꺼번에 제가 딱 모아왔습니다. 자, 대주주 지분이요. 62.49%. 즉 무슨 얘기냐. BPS 최대 주주가 20% 이하는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하시면 안 되고요. 62.49%가 되는 겁니다. 자, 금융회사이기 때문에요. 차입금 비율, 자기 자본 비율인데요. 이건 의미 없습니다. 예, 이건 의미 없어요. 예. 자, 제가 이제 안정성 지표를 보면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죠? 부채 비율, 유부율. 유부율이 그 현금화 할 수 있는 예, 비율이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보다 많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주회사는 그렇겠죠. 근데 은행은 똑같아요. 뭐 자기 자본이 많든 차입금 비율이 많든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입니다. 영업이익 실적이 꾸준하게 나오면 상관이 없으니까 이거 무시하면 되죠. 자, 이 회사는 그럼 자기 자본이 되게 많네요. 그래. 자기 자본 가지고 뭐 수익률 낼 수도 있지만 가장 좋은 건 차입금 비율. 차입금 비율이 높으면서 매출액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뛰어오르는 그런 은행주들이 좋은 거죠. 그런데 푸른저축은행은 아무래도 저축은행이라고 하면 이 금융권이기 때문에 자기 돈을 갖고 한다.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쪽으로 좀 들어가 보면요. 뭐라고 쓰냐면 영업이익 보시고요. 여기서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BPS를 잠깐 제가 여기다 선을 좀 거놓을게요. BPS가 2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2만 원, 2만 원 더하면요. 4만 원이 될 거고요. 4만 원. 그러면 4만 원을 목표가로 잡는 게 아니라요. 목표가는요. 3만 7,500원이 되겠죠. 그리고 주봉을 보시게 되면 주봉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년치 3년 치를 보시면 제일 높은 자리가 이 금액 3만 7,500원보다 얘가 낮든 얘가 낮으면 어떤 거에 목표를 잡느냐 가장 낮은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잡으시면 됩니다. 낮은 위치에서 낮은 위치를 목표가 잡으면 그게 여러분들 기준과 원칙이 된다. 즉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푸른저축은행이 대주주 지분이라든가 모든 재무제표가 상당히 안정적이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화면을 연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종목 여기서 지금 시간 날짜를 보면요. 쭉 여기서 보면요. 예, 7월 13일부터 한번 넘어갈게요. 7월 13일 날 여러분들 보시는 이 화면을 좀 보시면요. 이 자리를 제가 색을요. 예, 좀 안타깝지만 검정색으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이 자리와 이 자리를 잘 기억하시고 물을 뺐습니다. 첫 번째 자리는 시가로부터 3.5% 오버슈팅이라고 그랬고요. 이 자리는 시가로부터 7% 오버슈팅이라는 거예요. 즉 3%에서 3.5가 진행이 되고요. 6%에서 7%로 진행이 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럼 삭제하고요. 이쪽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그림을 뿜어낸다라는 거죠. 이 모습은요.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이아몬드라고 저는 표시하고 싶은데요. 예, 다이아몬드가 떴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다이아몬드는 바로 스타워즈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몇 퍼센트냐? 정확하게 20%, 즉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차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봉 차트가 되겠고요. 종목은 푸른 저축은행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 날도 한번 보실게요. 자, 이 날은요. 예, 7월 18일이 되겠습니다. 7월 18일. 예, 7월 18일인데
이쪽 이 부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시가, 여기가 시가입니다. 0%로부터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가 몇 퍼센트? 3.5%입니다. 다시 그릴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퍼센트? 3.5%가 슈팅이 되면은 이렇게 표시가 된다라고 그랬고요. 이 표시는 이 시가로부터 정확하게 7%가 올라가면 제가 점을 찍어놨는데 이 라인이 녹색 선과 이 노란색 선을 기억하셔서 같이 올라가서 이 캔들에 갖다 부딪힌다라는 거. 자, 그 이후에 이 자리를 이렇게 옮겨보면 바로 이 자리가 되겠죠. 그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크게 반등하고 바로 이 신호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신호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스타워즈 포인트다. 스타워즈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보셨습니까? 자, 오케이. 자, 여기까지는 15%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장이 안 좋았어요. 그죠? 예, 뭐 그랬잖아요. 뭐 잭슨홀 미팅 얘기도 나왔고 막 저 파월 의장이 고금리 정책을 계속 이어가겠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한 이틀간 미국장이 괜찮았죠. 뭐 거의 폭등을 했습니다. 폭락에서 폭등.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그거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죠? 통화 정책을 좀 완화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얘기죠. 그죠? 어쨌든 간에. 이때는요. 어쨌든 파월 의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국민이 또 기업이 고통을 감내하라. 이제 물가 상승을 막을 때까지 고금리 정책을 펼칠 때니까 힘들어도 참고 지내자라는 거죠. 허리띠 돌려매자라는 거죠. 그죠? 자, 좀 나름대로 좀 미국은요. 어쨌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피할 수 없는 어떤 백인 우월주의 같은 건 좀 있기 때문에 예, 걔네들 자체가 국민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지는 않겠죠. 그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 차트는요, 무슨 차트냐면, 푸른 저축은행 일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푸른 저축은행 일봉 차트가 되겠고요. 자, 여기서 보면요. 자, 날짜를 한번 볼게요. 여기, 예, 7월 19일입니다. 7월 19일. 이쪽을 한번, 예, 크게 한번, 예, 한번, 예, 보도록 할게요. 하단에, 예, 7월 19일입니다. 그죠? 7월 19일 날, 예, 7월 19일 날. 또 이와 같은, 예, 동일한 위치에, 자, 이 자리. 자, 그러니까, 여기서 노란색 선, 녹색 선을 기억하셨다가, 요렇게 오다가 이 캔들에 훅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역별에서 정별로 전환하는 이런 수령 구간이 바로 이 캔들에서 나타났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는 언제 하느냐? 바로 3.5%가 이렇게 여기까지 주가가 올라오게 되면 이건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3.5%까지 올라오면 이렇게 딱 녹색 화살표가 딱 뜨면서 띵동 하고 뜨죠. 예. 조건 검색기에서 띵동 하면서 매수 신호 발생 그러면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뭘 하시느냐? 매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이 종목은 7월 19일이 되겠습니다. 7월 19일. 자, 제가 이렇게 종목을 이야기하고 날짜를 이야기하는 건요. 이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메모를 꼼꼼하게 해 보셔라. 그런 얘기죠. 그죠? 자, 그러고 나서요. 바로 뭐 뜹니까? 그죠? 정적이죠. 그죠? 그러고서 바로 이렇게 발생합니다. 시가는요. 어디서 시작했나요? 자, 얘가 시가입니다. 다시 한번. 얘가 시가. 예, 시가. 예, 시작해서요. 올라가는 척 하다가 빠져서요. 그죠? 시가 밑에서 놀다가 여기서 예, 시작을 한 겁니다. 0%. 오케이? 예, 그래서 여기가 몇 퍼센트? 3.5% 오버슈팅하고 그리고 쭉 올라와서 요 별이 뜨면, 즉 뭐냐면요. 스타워즈 포인트, 예, 다이아몬드가 발생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과감 없이 매도를 하시면 되겠죠. 매도. 그럼 퍼센트를요, 계산하면 7%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7월 19일, 예, 푸른 저축은행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보시는 이 차트는 푸른 저축은행 차트입니다. 저 시작도 안 했습니다. 자, 채널을 돌리시는 순간 여러분들은 평생, 예, 아직 보지 못했던 쇼를 여러분들은 시청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 다음 날짜는요, 8월 29일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8월 29일, 예, 8월 29일입니다.
8월 29일 여기 직접 써놨습니다. 그리고 푸른 저축은행을 내가 메모해 놓은 대로 여러분들 똑같이 분봉을 보시면 이와 같은 그림이 나오죠. 그죠? 매수하고 매도가 되겠죠. 윗골이 달고 다시 올라가서 다시 신호 나오면 여기서 편안하게 예, 매도를 하시면 되겠죠. 11,850원밖에 안 돼요. 목표가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BPS가 2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잊어먹으셨나요? 자, 이 종목 보셨고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차트는 푸른 저축은행 최근에 모든 주가가 전 세계 글로벌 시장 특히 대한민국도 주가가 반대매매 엄청 나왔죠. 그죠? 예. 아주 엄청나게 폭락을 할 때 개인 투자자들이 아주 고통스러워할 때 움직였던 종목은 제주은행과 푸른저축은행이었더라. 그래서 한번 종합적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건 푸른저축은행이고요. 자, 그다음 종목 좀 보실게요. 얘는요, 날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월 23일이 되겠습니다. 9월 23일 여러분들은 푸른저축은행에 분봉 차트를 보고 계신 겁니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검정선은요. 자, 오늘 이날 즉 9월 23일 당일 예, 어떤 날이냐면 9월 23일 여기가 시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밑에서 녹색 여기 나오면요. 이렇게 매수 신호 발생하겠죠. 그죠? 자, 그러고 나서 주가가 처지는 척 하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별 띄우면 매도를 하시면 되겠죠. 요거는 날짜가 예, 9월 23일이 되겠습니다. 퍼센트로 계산하면요. 정확하게 7%가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 보시는 이 차트는요. 푸른 저축은행이 되겠고요. 다음 화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9월 26일이 되겠습니다. 9월 26일 여러분들 보시는 차트는 바로 왼쪽 상단에 예, 푸른 저축은행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서 시작해서요. 여기서 매도 신호가 나온 거죠. 이건 과열 구간이라고 해서 OR 밴드라고 그랬습니다. OR 밴드. 예, 여러분들이 보시는 예, 대한민국의 40여 개 증권회사에는 이 보조지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보조지표는 40여 가지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한 100여 개 정도 된다 이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실게요.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는 차트요. 자, 푸른 저축은행. 이제 조금 있다가 잠시 후에 이제 이게 끝나면요. 제가 제주은행을 이제 들어가 볼 겁니다. 잘 보세요. 네, 들어가 볼 건데요. 자, 이것도요. 여러분들 날짜를 보시면요. 이 날짜를 보시면 똑같습니다. 예, 9월 28일 차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분봉 차트 이렇게 생겼고요. 자,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저는 이 회사, 즉 푸른 저축은행과 그리고 제주은행에 어떤 의도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보실게요. 자, 오퍼레이션 LED죠, 2054. 성 소장의 스타워즈 포인트 게임을 보고 계십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자, 이제 화면이 이제 다시 저쪽에서 이제 펼쳐질 겁니다. 자, 이제 감독님이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신 차트는요. 푸른 저축은행이 되겠고요. 이 종목은 제주은행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제주은행, 자, 소유가 누굴까요? 그것도 여러분들한테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주은행을 보고 계십니다. 자, 푸른 저축은행을 지금까지 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주은행 차트입니다. 이게 일봉 차트인데, 자, 제주은행도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볼게요. 대주주 지분이 75%. 그리고 제주은행은요, 차입금 비율이 많네요. 차입금 비율. 자, 차입금 비율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 넘의 돈 갖다가 이자 놀이 하는 거죠. 그죠? 원래 은행들이요. 제대로 된 은행들은 그래도요, 그죠? 차입금 비율이 높아요. 뭐, 자기 자본 비율이 높든 차입금 비율이 높든요, 상관없어요. 원래 정상적인 거는요, 뭐, 차입금 비율 높고요, 영업이익, 예, 어쨌든 매출 괜찮으면 좋은 거지, 그죠? 은행의 업무는요, 잠깐만요. 자, 은행의 업무는 뭘까요? 그죠? 뭐, 예대 마진, 뭐, 여러 가지 뭐, 내용이 있습니다만, 잠깐 보실게요. 자, 흥분해서 지금 이걸 떨어뜨렸어요. 자, 봐요.
여기 보면요. 일단 영업이익 보시고요. 여기도요. 한 가지만 보실까요? 일단 BPS를 밑에 하단에 지금 선을 그어놓으면요. 얘는 지금 16,000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16,000원. 자, 이거 화면을 이제 크게 가서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16,000원입니다. 16,000원. 기억하시죠? 16,000원. 예, 16,000원. 16,000원, 16,000원 더하면요. 얼마가 될까요? 25,000원이 되겠죠. 그죠?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이 재무제표는요, 예, 제주은행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이 차트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차트는 바로 제주은행 일봉 차트 최근에, 그죠? 여기 보면 9월, 8월, 예, 7월. 최근에 정말 예, 글로벌 시장이 아주 위태위태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이때에 푸른저축은행과 제주은행이 도대체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살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를 좀 확인할까요? 자,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7월 13일, 그리고 7월 18일, 그리고 8월 29일 제가 날짜를 이렇게 써놨고요. 여기가 여기고요. 여기가 여기고요. 8월 29일이 여기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보셨죠? 자, 이 차트는 제주은행 차트고요. 자, 지금부터요. 마술이 시작됩니다. 제주은행을 넘어서 푸른저축은행을 제가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요. 푸른저축은행인데요. 얘도 똑같이 날짜를 보는 겁니다. 지금 상단에 지금 예 377이 샵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보이지 않으시는데요. 또 감독님이 보여드릴 겁니다. 이 종목은 예 제주은행이 아니라 지금 앞서 계속 제가 설명을 드렸던 여기 보시면 푸른저축은행이 되겠습니다. 푸른저축은행입니다. 자, 잘 보십시오. 여기 예, 7월 18일 그리고 똑같이 8월 29일이라고 예, 제 나름대로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요. 녹색 화살표, 녹색 화살표, 즉 제가 이야기하는 포인트 매매라는 거 있잖아요. 예,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오죠. 다시 한번요. 이와 같은 내용 나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하여튼, 예. 자, 이 종목 다시 화면 갈게요. 다시 아까 그 화면으로 돌아가서 다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너무 좋았습니다. 그 화면. 자, 보십시오. 이 종목은요. 제주은행입니다. 다음 거. 자, 이거. 예, 이거는 푸른저축은행입니다. 다시, 예. 보셨죠? 그죠? 예, 보셨죠? 오케이. 자, 그럼 갑니다. 잘 보세요. 이 친구는 제주은행이고, 이 친구는 푸른저축은행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fnguide.com에서 제공하는 재무제표에서 대주주 지분을 보시면, 주주연황을 보시면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제주은행의 대주주는요, 신한금융지주회사가 지분율 75.31%를 가지고 있고요. 뭐, 우리 사주도 있고요. 그 외 소액주주들 보면요, 김현웅님, 한보규님, 강종원님, 장우천님이 예, 이 주식을 예,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 투자자도 보유하고 있겠지만, 그죠? 현재 재무제표 일단은 주주 현황에 나와 있는 예, 일단 지분율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보실게요. 그럼요, 이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쪽은요, 푸른저축은행인데요. 여기는요, 주신용회 6인이 되겠고요. 자사주 있고요. 자사수 신탁 있고요. 박장환님, 김경구님, 지용섭님. 자, 여기서 좀 비교를 해보시죠.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자, 요쪽, 예. 그러니까 이 회사가 푸른저축은행과 제주은행이 주주가 좀 똑같은 이름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겁니다. 3초 드리겠습니다. 1초, 2초, 3초, 오케이. 됐습니다. 예, 전혀 다른 회사입니다. 회사라고 표현할게요. 푸른저축은행과 제주은행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제주은행은 대주주가 신한금융지주과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지금부터 잘 보십시오. 전혀 다른 겁니다. 이 회사가 하는 일 저 회사가 모르고 저 회사가 하는 일 이 회사가 몰라요. 이 회사 이분들 아침에 점심에 뭐 먹었는지 저녁에 무슨 회식을 했는지 몰라요. 서로 연락이 되나요? 안 되는 게 맞죠. 어떻게 알아요? 푸른저축은행하고 저 제주은행하고 모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잘 보시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 차트가 뭐냐면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기에 이거는요. 자, 제주은행입니다. 제주은행. 잘 보세요. 제주은행
자, 눈을 익히세요. 하나, 둘, 셋. 자, 눈을 익히세요. 제주은행 이렇게 생겼어요. 제주은행 이렇게 생겼다. 제주은행, 제주은행, 제주은행. 자, 제주은행 똑같아요. 자, 제주은행 이 날짜를 보시면요. 하단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7월 13일입니다. 7월 13일. 7월 13일. 여러분들이 보시는 차트는 제주은행이 되겠고요. 제주은행이 되겠고. 자, 앞서 제가 지금 오프닝 짧게 하고 인터벌 없이 바로 들어와서 이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렸어요. 똑같이 드릴게요. 자, 날짜는요. 고맙습니다. 예, 성수장입니다. 7월 13일. 이 방송은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 시가로부터요. 여기는 오버슈팅해서 3.5%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는요. 몇 퍼센트요? 예, 7%가 되겠고요. 그렇죠.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요. 이거 물을 빼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다시 한 번요. 이 점 제가 단추 하나씩 달아놨는데요. 오버슈팅이에요. 그죠? 얘도 오버슈팅이에요. 뭔 오버슈팅이에요? 3%. 다시 한 번요. 예, 손 떨리네. 자, 3%의 오버슈팅은요. 0.5가 되겠고요. 6%의 오버슈팅은 1%가 되겠죠. 그러니까 1에서 5와 그리고 예, 다른 거죠. 6에서 예, 10은 다른 겁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자, 그러고서 예, 어떻게 진행됐냐? 이렇게 진행되었고요. 이만큼 올라갔어요. 자, 퍼센트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화면 보시면요. 오후 17% 이렇게 됐네요.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마술을 보시는 겁니다. 자, 푸른 저축은행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해 드렸고요. 아까 저 오프닝 때 바로 설명드렸죠. 이거는요, 제주은행이라니까? 제주은행인데 이렇게 되세요. 자, 며칠이냐고요?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할게요. 7월 13일입니다. 네, 7월 13일. 예, 7월 13일. 이거 9시 57분이네. 예, 9시 57분. 아이! 자, 깜짝 놀랐어요. 자, 이 푸른 저축은행이에요. 예, 푸른 저축은행이에요. 푸른 저축은행. 이 날짜가 언제냐면요. 7월 13일이에요. 시간도 똑같아요. 9시 57분. 시작과 똑같아요. 예, 이 친구하고요. 이 친구하고요. 똑같아요. 아, 우연이겠지. 수장님. 그럴 수도 있지.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예. 아, 수장님. 정부에 보면 겹치고. 예? 뭐, 그잖아요. 뭐, 제주은행과 푸른 저축은행도 뭐, 같이 뭐, 움직일 수 있죠. 그러니까 아까 지금 대주주 지분 보면요. 무슨 둘의 관계는 뭐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아무리 뒤져보고 찾아봐도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관계가 있으면요. 예, 여러분들 이대일 TV에 제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예, 푸른 저축은행과 똑같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보시는 이 차트는요. 바로, 예. 제주은행이 되겠습니다. 오프닝 끝나고 바로 들어간 건요. 푸른 저축은행이고요.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이 종목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 종목 날짜 보겠습니다. 얘는 7월 15일이고요. 똑같습니다. 3.57%. 3.57%. 예. 자, 0.5라고 할게요. 그리고 얘는 7 이렇게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손가락 잘 보시고 얘는 10%겠죠. 자, 얘가 0%고요. 얘가 7%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는 바로 3.5%가 되겠죠. 0에서 7 반으로 정확하게 나눈 건데요. 이렇게 캔들을 그리면 이렇게 생긴 거죠. 그죠? 꽂게 되세요. 자,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고 나서 물 뺐어요. 자, 손가락 표시는 뭐라고요? 10% 정적 변동성. 오케이 되세요. 그러고 나서 붕 떴죠. 그죠? 14% 위에 날라서 바로 다이아몬드 스타워즈 포인트 발생하면요. 여러분들은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퍼센트는 얼마나 될까요? 자, 확인해 보니 12%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12%라고 하는 이 안에서 2%만 드셔도 되고요. 1%만 드셔도 되고요. 3%만 드셔도 돼요. 충분하죠, 그죠? 예, 끝까지 12%까지는 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거래량도 그렇고.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차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주은행입니다. 푸른 저축은행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자, 다음 종목 좀 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자, 숨 고르기 없이 바로 예, 강력하게 출발합니다. 이 날짜 한번 좀 확인할까요? 예, 7월 15일이, 7월 18일이 되겠네요. 7월 18일이 되겠습니다. 7월 18일 여기 보시죠. 여기 7월. 7월 18일입니다. 7월 18일 시가, 얘는 3.5, 얘는 7, 얘는 10입니다. 자, 얘는 3.5, 얘는 7, 얘는 10.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됐죠? 오케이 됐죠? 여기까지 오케이 됐어요. 자, 이렇게 지금 저 물을 뺐고요. 영역을 뺐다 그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올라가서 바로 예, 다이아몬드 나오고요. 매도란 얘기죠. 그러니까 매수, 매도, 사, 팔아 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 목표가는 목표가액이라죠. 어디까지 갔을까요? 예, 18%까지 갔습니다. 자, 아까 재무제표 보여드렸죠? BPS 두 번 계산해서 1250, 2250, 3750, 4900, 5000원에 620, 7500, 8750, 9억 9만 원. 이거 있어요. 저 이들 TV 강의한 거.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7월 18일이었습니다. 7월 18일 여러분들은 제주은행 차트를 보고 계십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 다시 예, 제주은행입니다. 날짜를 보면요. 예, 7월 19일이 되겠습니다. 7월 19일에 여러분들 보시는 차트는요. 바로 제주은행 차트를 보고 계시는 거고요. 이 자리 꼭 기억하십시오. 시가로부터 이 자리. 시가로부터 다시 깨끗하게 그릴게요. 자, 검정색으로 쓸 수밖에 없는 이내 마음을 예, 시가로부터 이 자리가 3.5%입니다. 여기까지만 보시죠. 자, 물 뺄게요. 아니요. 그냥 내려갔네요. 오, 어쩌면 좋아. 아, 그렇죠. 우리는 여러분들을 이걸 단어로 올려 물렸다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런 말은 쓰지 마세요. 예. 자, 그러니까 푸른 저축은행이든 제주은행이든 푸른 저축은행이든 장부를 봤잖아요. 재무제표 봤고요. 그다음에 BPS 봤기 때문에요. 그대로 그냥 진행하면 큰 문제는 없다라는 거. 자,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 이후에요. 자, 저 다시 한번요. 자, 여기요. 그죠? 응, 갸요. 거시기, 갸가 가요. 그죠? 그러고서 바로 뭐 때립니까? 그죠? 뼈 때리죠? 뭐 때려요? 예. VI 발동이라는 거죠. 그죠? VI 발동. 제가 여기다 쓸게요. 자, 보겠습니다. 얘가 0%가 되겠고요. 얘가 7% 되겠고요. 얘가 10%란다. 그러고서요. 여기서 신호 나와서 쭉 떨어지면 더 상한 거죠. 이건 뭐라고요? 감사. 그러고 슉. 예. 매도 할까요? 아니, 스톱. 그러고 나서 바로 뭐 뜹니까? 예. 정확하게 공개하는 겁니다. 자, 7월 19일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차트는 제주은행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마술을 부려볼까요? 하나, 둘, 셋, 빵. 아이고. 자, 퍼센트를 보면요. 12%가 되겠고요. 자, 마술입니다. 다시 한번. 마술입니다. 똑같은 날짜입니다. 푸른 저축은행인데요. 얘도 며칠이라고요? 7월 19일입니다. 7월 19일 날. 7월 19일 날 똑같이 이런 모습을 보이죠. 7월 19일, 푸른 저축은행, 얘는 제주은행, 푸른 저축은행, 제주은행. 오케이. 자, 다시 한번 또 갑니다. 자, 예,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차트는요, 제주은행이 되겠습니다. 제주은행. 자, 보겠습니다. 날짜를 좀 말씀드릴게요. 얘는 8월 29일이 되겠습니다. 8월 29일. 여기, 예, 직접 확인해 드리죠. 자, 정제급 방송. 예, 이데일리 TV. 예,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진행되는, 성 소장의, 주식 보객이. 예, 나는 외계인이다. 예, 그래요. 자, 주식은 지난 어떤 과거를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유식하게 문학적으로 주식은 사기다. 뭐 삼국사기 이런 것처럼. 자, 보세요. 자, 8월 29일 날 얘가 시가 형성되고요. 여기 3.5 때리고 여기 7 때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게 있죠. 멋집니다. 그죠? 자, 얘가 시가고요. 얘가 3.5고요. 얘가 시가고요. 3.5. 선이 이렇게 같이 맞닿죠. 그죠? 선이 맞닿잖아요. 그죠? 맞닿죠? 이거 맞닿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0이요. 얘가 3.5요. 너는 뭐요? 7이요. 얘는 뭐요? 오늘 시작한 게요. 그랬어? 예, 그래. 시작해서. 어디 3.5. 같이 들어와. 예, 7 같이 들어와. 오케이. 자, 된 겁니다. 그럼 언제 사느냐? 여기입니다. 여기. 이 자리까지 올라오면 슉! 슉! 예, 요 자리까지 올라오면 슉! 매수하는 거죠. 그죠? 자, 매수. 예, 매수. 매수했어요. 그러고서 이렇게 녹색. 오버슈팅 그 표시죠. 그죠? 그리고 예, 꼬리 부분 닿는 부분은 10% VI 발동이겠죠. 그러고 나서 주가 쭉 올라가서 여러분들 보시는 그림대로 쭉 올라가서 다이아몬드 뜹니다. 이거를 스타워즈 포인트라고 그러죠. 그럼 매도하시면 되겠죠. 날짜는요. 8월 며칠 29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이 차트는 바로 제주은행이 되겠습니다. 제주은행. 몇 퍼센트 갔느냐? 12%가 갔습니다. 제주은행입니다. 푸른저축은행이라니까? 제주은행입니다. 소장님, 이거 제주은행이잖아요? 아니라니까? 푸른저축은행이라니까? 제주은행과 푸른저축은행이 똑같은 날 이렇게 겹쳐서 똑같이 움직이더라는 거죠. 그죠? 뭔가 이게 좀 주체는 하나인가요? 어쨌든, 자,
여러분들 보시는 이 차트는요, 다시 한번요, 예, 무슨은행, 제주은행이 되겠죠. 대주주는 신한지주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제주은행, 자, 9월 19일로 갑니다. 9월 19일 날, 9월 19일, 제주은행, 여러분들 차트를 보고 계십니다. 제주은행, 저기서 신호 나왔고요. 별 떴습니다. 매도했겠죠, 그죠? 자, 다시 한번요, 예. 그리고 또 제주은행 차트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기 신호 나왔고요. 그리고 이렇게 별 뜨면 매도고요. 이건 과열 구간이니까 무조건 매도하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 자, 이 종목은요. 제주은행입니다. 자, 날짜를 다시 볼게요. 이 날짜요. 9월 23일입니다. 9월 23일 여러분들은 제주은행 차트를 보고 계십니다. 제주은행 차트를 보고 계십니다. 뭐라고 써있냐면요, 정확합니다. 자, 여기서 좀 확대해서 갈게요. 0%에 4.99까지 갔다가 0%에서 0.47 내렸, 화면 크기가, 고맙습니다. 0%에서 0.47 내렸다가 4.99, 5% 찍고 바로 3.5 오버슈팅이에요. 3.5%가 이 자리 종가를 정확하게 맞추는 기가 막힌 날, 어떤 날, 어떤 날, 날짜 9월 23일, 여기다 쓸게요. 9월 23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차트는 뭐라고요? 제주은행. 자, 뭐라고요? 제주은행. 자, 이 이후에 이 화면, 자, 일단은 물 뺐고요. 그리고 똑같은 거, 여기다 3.5 오버슈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쭉 올라가서요. 별들에게 물어봐. 예, 그래요. 여기까지 화면을 보신 겁니다. 오케이. 자, 퍼센트는 7%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한 좀 화면 크게 잡아도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차트는요. 예, 여러분들 보여드린 차트는 두 가지를 보여드렸는데요. 제주은행과 그 다음에 푸른 저축은행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3주 전에 두 종목이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요. 이렇게 저 일봉 차트, 분봉 차트 놓고요. 보시면, 야, 도대체 이렇게 똑같이 맞춰 들어갈까라고 좀 깜짝 놀라겠죠. 자, 그럼 지난주에요. 어떤 종목을 했느냐.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9월 30일은요,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미안해. 예, 푸른 저축은행 또 나왔네. 아, 어떻게 보면 좋아. 자, 또 나왔습니다. 예, 또 나왔어. 또 나왔어. 예, 매도했습니다. 또 나왔어. 예, 푸른 저축은행 또 나왔어. 그만해. 자, 최근에 주가 반등할 때 제주은행, 푸른 저축은행 안 갑니다. 자, 그래요. 또 가서 7% 일단 수익 거뒀다. 그리고 얘는 과열 구간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오케이. 예, 과열 구간입니다. 자, 그리고 또 뭘 했을까요? 자, 보실게요. 자, 이 종목이요. 이 종목 날짜를 좀 잠깐 보면요. 이 종목. 자, 이 종목은요. 한국경제TV입니다. 한국경제TV 일봉. 이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질 때는 뭐 당연히 매매 안 하겠죠. 자, 한국경제TV 보겠습니다. 대주주 지분 46%에 유불, 유동비율 이만큼, 부채비율 요따만큼. 그러고 괜찮아요. 뭐 흑자에다 한국경제 사랑해요. 어쨌든 뭐 BPS 이렇게 보니까 뭐 7,300원대 7,24, 그럼 12,500원. 그러고 이제 쭉 보시면 되죠. 주봉을, 그죠? 자, 여러분들 보시는 이 차트는요. 날짜로 따지면요. 9월 30일 금요일이 되겠고요. 예, 종목은요. 한국경제TV가 되겠습니다. 한국경제TV. 자, 제가 말 빨리빨리 하냐면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자, 별 떴어요. 매도했어요. 자, 목표가는 얼마일까요? 계산할까요? 7%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넘어갑니다. 자, LED저 2054 스타워즈 포인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뭔가 YTN, 요즘 YTN 신났어요. 그죠? YTN. 왜 그래요? 한국경제TV YTN. 자, 무슨 일 있어요? 예, 뭐 지하실에 내려갔더니 막 기름이 펑펑 솟는가? 자, 보겠습니다. 자, YTN도 21% 간당간당 하네요. 자, 유동비율 괜찮습니다. 그리고 YTN, BPS만 봐요. 5,700원에 만 원이겠죠. 그죠? 목표가 만 원이겠죠. YTN, 과연 그럴까요? 주봉을 보시면 여러분들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 YTN은. 예, 그렇게 해서 결정하시고요. YTN, 날짜는요, 9월 30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는요, 이번 주 그, 화요일, 수요일, 예, 오늘 거와 어제 거도 제가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자, 보실게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자, 퍼센트로 따질게요. 얼마인가요? 자, 고맙습니다. 10%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종목은요, YTN이 되겠습니다. 앞서 종목은요, 한국경제TV가 되겠고요. 그래요. 자, YTN, 땡큐. YTN 좋아요. 땡큐. 자, 그만. 오케이. 수업. 다음 종목 갑니다. 자,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요? 그린 케미칼이라는 종목인데요. 10월 4일, 개천절이 지난, 예, 어제였습니다.
어제였습니다. 자, 그린케미칼 이렇게 됐었고. 자, 이런 많이 보는 종목들이죠. 장부 괜찮고요. 유동비율 괜찮고요. BPS 5200원. 이건 보세요. 물론 얘만 깨끗해야 돼. 이게 잘못되면 이런 매매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오우, 그래요. 여기 신호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리랑 동반해서요. 이 이후에 이렇게 발생한다는 이 화면을 여러분들 눈여겨보시면서 과연 이게 10%냐? 저 기준이니까 이때 추가 매수해서 여기까지 도달한다고 그러면 과연 10%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타깝습니다. 준비를 되게 많이 해왔는데요. 시간이 너무 다 됐습니다. 마지막 하나 공지 하나 더 드리고요. 앞서 이제 그 초반에 제가 이제 방송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린 건요. 어쨌든 전업 투자자를 위한 그 내용 꼭 기억하시고요. 전업 투자자를 위한 특별 강연에 이데일리 온에서 접수하실 수 있고요. 샵 377이도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숨쉬기 운동 없이 발빠르게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벌써 한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저는 다음 주 수요일 날 다시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 깜짝 놀랄 만한 내용 가지고 다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 좋은 시간 되시고요. 저는 이데일리 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